캠핑용 에어컨은 정확하게 알고 구매를 하셔야지 후회를 안 하거든요. 텐트 안 온도가 32.9도고요. 습도는 53%예요. 온도가 지금 10도까지 내려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작가입니다. 지금은 장마철인데 장마만 끝나면은 엄청 더운 여름 캠핑이 시작이 될 거예요. 비가 왔다가 지금은 살짝 그친 상태인데 그래도 덥습니다. 지금 29.7도 찍히고 있고요. 이거 그늘 아래니까 이 정도지 그늘이 없으면은 아까 32도까지 찍히더라고요. 그리고 습도도 60%가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름은 사실 진짜 캠핑이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정말 덥기도 덥고 또 습도가 높기 때문에 사실 캠핑을 즐기는 게 좀 쉽지는 않거든요. 여름 캠핑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근데 캠핑은 하고 싶고 좀 시원하게 자고 싶고 뭐 그럴 수가 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바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런 캠핑용 에어컨일 거예요. 캠핑용 에어컨은 정확하게 알고 구매를 하셔야지 후회를 안 하거든요. 저는 캠핑용 에어컨을 지금 몇 년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후기도 많이 봤을 거예요. 캠핑용 에어컨 구매했는데 효과 없더라, 시원하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 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다만 이 캠핑용 에어컨이 효과가 없으면은 왜 사용을 하겠어요? 분명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거고요. 저 또한 그 효과를 느꼈기 때문에 몇 년째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캠핑용 에어컨을 구매하시고 가장 크게 후회하시는 거는 그런 거예요.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어컨만큼의 성능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후회를 하는 거예요. 집에 있는 가정용, 거실용, 스탠드 에어컨, 벽걸이 에어컨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시면은 어마어마한 부피를 자랑을 합니다. 자, 캠핑용 에어컨은 커봤자 이 정도밖에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휴대성을 강조한 제품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크기에 어느 정도 제한이 있거든요. 물리적 구조상 성능 자체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어컨만큼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집에서 사용하는 에어컨을 기대했는데 그만큼 성능이 안 나와서 후회를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가정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은 소비 전력이 어떻게 돼도 1,000, 2,000 정도 나와요. 그래서 에어컨 많이 틀면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데 캠핑장은 600W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600W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보통의 캠핑용 에어컨은 300, 400W 정도 소비 전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소비 전력만 비교해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많이 떨어지죠. 집에서 사용하는 그런 제품들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성능 자체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들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들 본체랑 실액에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캠핑용 에어컨을 사용을 하는 건데 그렇게 낮으면은 효과가 있나?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물론 사용 환경에 따라 다르고요. 타프 아래에서 사용을 하는지 이너 텐트에서 사용을 하는지 텐트 크기에 따라서 이 성능은 정말 천차만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브리즐에서 나온 신형 캠핑용 에어컨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여름에 제대로 이 캠핑용 에어컨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 캠핑용 에어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집처럼 벽으로 막혀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태양열을 그대로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어컨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텐트가 사이즈가 좀 작아야 돼요. 어차피 여름에는 큰 텐트를 사용 안 하고 보통은 원터치 텐트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텐트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 에어컨의 성능이 훨씬 좋아지거든요. 뭐 1인용 코트 텐트에서는 효과가 정말 좋고요. 이게 이제 성능이 2평 정도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2평보다도 작으면 작을수록 훨씬 더 성능은 올라가요. 옆에 있는 이 텐트도 어떻게 보면 클 수가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런 텐트를 사이즈를 좀 작은 걸 들고 다니시고 바닥이 있는 텐트에서 사용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바닥에서 이제 지열이나 습기 같은 게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효과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바닥이 있는 텐트에서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사용을 하는 텐트는 꼭 타프 아래 설치를 해주세요. 그래서 햇빛이 텐트를 직접적으로 받지 못하게 해주세요. 타프 아래 설치를 해주시고 아침이나 오후쯤 되면은 해가 옆으로 들이쳐서 이 텐트 안에 온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럴 때는 텐트 위치를 옮겨주시거나 아니면은 타프 스크린을 설치를 해주셔서 그늘을 만들어준 상태에서 이 에어컨을 사용을 하시면은 효과는 정말 좋아집니다. 이제 처음에 사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이제 제대로 암막 환경도 형성이 안 됐고 타프 그늘이 아닌 텐트 그대로 이 에어컨을 사용하시면은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진짜 해가 강한 날, 더운 날 차량용 에어컨도 뒷좌석은 더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얼마나 더하겠어요. 얇은 원단으로 하나밖에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 텐트가 열을 머금는 재질인지 아닌지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집니다. 뭐 열을 많이 머금는 블랙 컬러나거나 아니면은 폴리나 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여튼 이 에어컨의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쨌든 기본적인 세팅이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언박싱 하고 나서 텐트 안에 온도계 넣어놓고요, 에어컨을 가동했을 때랑 가동하지 않았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브리즐 캠핑용 에어컨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볼 텐데, 제가 이 에어컨이 한 3대째인가 4대째거든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사용했던 모든 캠핑용 에어컨 통틀어서 디자인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 브리즐은 처음 들어보실 텐데 캠핑용 가전 전문 브랜드입니다. 뭐 KC 인증 이런 것들 다 받은 제품입니다. 일단은 외관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요 앞쪽으로는 냉방이 나오는, 한마디로 바람이 나오는 요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이드 쪽으로는 당연히 공기가 들어가야겠죠. 사이드 쪽으로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뒤쪽으로 이렇게 뜨거운 열기가 나오는 배출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 옆쪽에는 이제 뭐 제습 모드 같은 거를 했을 때 물통 같은 거나 혹은 요런 연결 호스 같은 거를 넣어 놓고 다닐 수 있는 통 같은 게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상단 쪽으로는 요런 조작 버튼들이 있는데 터치로 작동이 되는 버튼들이 있고, 그리고 리모컨도 들어가 있거든요. 전용 리모컨이 따로 들어가 있어서 이 리모컨으로도 이렇게 작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 요런 리모컨들 자석처럼 붙여 놓거나 뭐 따로 들고 다녀야 되는데, 요거는 사용 안 할 때는 이동 할 때 요 뒤에 이렇게 딱 딸깍 끼면은 편하게 리모컨 잃어버리지 않고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뭐 다양한 부품들이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꼭 사용하시기 전에 설명서를 꼭 읽어보고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전용 가방도 따로 있어요. 전용 가방이 따로 들어가 있어서 전용 가방에 넣어놓고 사용을 하시면은 이거 사용할 때마다 꺼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입혀놓은 상태로 사용을 하셔도 되는 이런 가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배에는 이런 수납 공간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배 이렇게 수납을 하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가방 퀄리티도 꽤 좋은데 지금 런칭 기념으로 이 가방까지 같이 제공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양쪽에 흡기감 필터가 이렇게 따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공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먼지가 쌓이는데, 먼지가 쌓일 경우에는 냉방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꺼내서 물로 한번 이렇게 세척을 해주시면 최대 성능으로 계속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요거는 텐트 안에서 사용을 할 때는 뜨거운 열기를 바깥으로 내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뒷부분에 요거를 연결을 해서 외부로 뜨거운 공기를 빼주시면 되고요. 외부에 에어컨을 놓고 안으로 찬바람을 넣어줄 때는 앞에 요거를 이렇게 끼고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요거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 제품 실내에서도 사용이 가능한데 창문용 전용 틀이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제품 바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쉽게 이동하시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다만 이 가방에 넣으면은 요 바퀴는 사용을 못하니까 그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 제품 무게 15kg예요. 어떻게 보면 무거울 수 있는데 캠핑용 에어컨은 보통은 거의 다 이 정도 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이 제품 쭉 스펙을 한번 봤거든요. 가장 포인트 될 만한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더블 쿨링 시스템이라고 해서 DCS 시스템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저쪽에 물통이 있잖아요. 그 물통에 물을 채워 넣으면은 물 온도를 이용해서 이제 흡입구를 통해서 들어온 공기가 냉각돼서 차가운 바람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때 그 물통의 수분과 결합해서 평상시보다 약 2도 정도 더 차가운 바람을 전달하기 때문에 훨씬 더 시원하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일단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어요. 저는 캠핑용 에어컨 어느 정도인지 알기 때문에 과연 그게 얼마나 더 시원해지는지 테스트를 해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요 배출되는 열기도 마이너스 한 10도 정도 더 낮아진다고 합니다. 일단 요건 제가 안에서 물 채워놓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고요. 냉방 능력은 900이고 이게 소비 전력이 300W 정도 먹거든요. 이 정도 소비 전력에서는 괜찮은 스펙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스펙보다 가장 궁금한 거는 과연 진짜로 온도를 얼마나 내려줄 수 있는지겠죠. 일단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온도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더블 쿨링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요거를 껴주셔야 돼요. 요 고무 마개가 있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껴주시고요. 물을 채운 상태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텐트 안 온도가 32.9도고요. 또는 53%예요. 에어컨을 최대 낮은 온도로 한번 가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모드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일단은 전원을 눌러서 저는 에어컨 모드로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온도도 최대로 낮춰볼게요. 자, 17도까지 내려가고요. 그리고 회전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온도가
32도잖아요. 한 30분 정도 있다가 왔을 때 이 텐트 안 온도가 어떤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텐트 뭐 사용했는지도 말씀드릴게요. 이게 면 텐트예요. 면 혼방 원단이고요. 폴리 원단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블랙 코팅 타프 아래에서 설치를 해서 지금 이 텐트 안으로는 해가 들어오지는 않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늘 안에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텐트로 햇빛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폴리 소재나 나일론 소재에 따라서도 이 내부 온도는 조금 달라질 수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저는 지금 창문 다 닫아줬고요. 안에서 작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배기 쪽에 와 있는데 저는 이곳 캠핑용 에어컨 많이 사용을 해봤다고 했잖아요. 사실 이 배기 쪽 열이 진짜 뜨거워요. 뜨거운데 그 더블 쿨링 시스템이라 그래서 물을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곳에 온도를 10도 정도 낮춰준다고 하거든요. 확실히 이게 따뜻한 바람 정도예요. 전에는 제가 사용했던 것들은 이거 엄청 뜨거운 바람이었는데 따뜻한 바람이에요. 신기해요. 엄청. 저도 아직 문 안 열어봤거든요. 정말 궁금한데 한번 들어가서 내부 온도가 얼마나 내려갔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카메라 끊지 않고 가겠습니다. 일단 문을 열어주고요. 이제 문을 열면은 또 뜨거운 공기가 들어가서 온도가 올라갈 거니까 빨리 들어가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와. 온도가 지금 26.7도까지 내려갔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온도가 몇 도였죠? 한 2, 3도 정도 됐었죠? 이거를 내틀고 지금 한 6도 정도 내려갔거든요. 텐트 안에 들어왔는데 아까보다는 진짜 훨씬 괜찮아졌어요. 온도가. 그리고 이 앞에 이렇게 손 대고 있잖아요. 배는 진짜 시원합니다. 가정용 에어컨만큼 시원한 건 아닌데 그래도 꽤 시원해요. 확실히 요 그 더블 쿨링 시스템이라 그래서 물을 이용해서 사용을 했을 때 2도 정도 더 낮춰준다고 했는데 그 느낌이 뭔지는 알 것 같아요. 다만 제가 딱 한 가지 걱정했던 건 뭐냐면 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실내 습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 생각을 살짝 했거든요. 확실히 실내 습도는 아까보다는 올라가기는 올라갔습니다. 30도가 넘어가는 날씨에서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 텐트 안에서는 꽤 시원하고 여기서 만약에 선풍기까지 같이 사용을 하면은 훨씬 더 시원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텐트 안에서 낮잠 못 자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용을 하니까 충분히 낮잠을 잘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습도가 올라가는 게 살짝의 단점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대신 온도를 더 낮춰줬어요. 이거는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낮에는 그래도 이렇게 더블 쿨링 시스템으로 사용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밤에는 뽀송뽀송하게 자야 되잖아요. 그리고 밤에는 해가 없기 때문에 온도가 낮보다 훨씬 떨어지기 때문에 밤에는 더블 쿨링 시스템이 아닌 그냥 일반 냉방 모드로 사용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캠핑용 에어컨 많이 사용해봐서 사실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했는데 이 정도 크기의 텐트에서는 실내는 어느 정도 시원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야외에서 테스트하면은 약간 변동사항이 많을 것 같아서 이제 실내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 텐트 안의 온도는 27.9도, 습도는 53입니다. 더블 쿨링 시스템을 작동하지 않고 한 30분 정도 가동했을 때 어느 정도 내려가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제 한 30분 정도 지났거든요. 한번 열어서 온도가 어느 정도 내려갔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또 문을 열면 온도가 올라갈 거라서 자, 몇 도냐. 자, 온도가 지금 23.2도고요. 습도는 58%입니다. 아까 제가 몇 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여튼 뭐 습도 변화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온도가 생각보다 많이 내려갔죠. 그리고 이게 지금 텐트가 작으면 작을수록 효과는 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 텐트도 그렇게 작은 텐트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상태에서 제가 더블 쿨링 시스템 모드를 한 번 더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소음을 그 전에 좀 얘기를 드릴 텐데 소음이 없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게 뭐 온도를 올린다거나 하면 소음은 줄어들긴 하는데 한 40-50dB 정도 나오고요. 소음이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는데 저는 근데 이 정도는 예상을 했었고 항상 이 정도로 사용을 했어서 개인적으로는 크게 거슬리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 또 한 30분 정도 지났습니다. 지금 더블 쿨링 시스템으로 사용을 했고요. 한번 열어서 온도를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온도가 좀 내려갔어요. 한 21.7도 정도로 내려갔고 습도는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뭐 2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더블 쿨링 시스템으로 사용을 했을 때 온도는 내려갔고요.
그리고 습도는 조금 올라갔는데 실제 뭐 습도 체감하는 거는 그렇게 습도가 확 올라갔다라는 느낌은 없어요. 왜냐면 요즘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습도가 너무 높아서 그런 것 같긴 한데 뭐 습도도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 당연히 물을 이용하는 거니까. 자, 여러분 지금 제습 모드 해놓은 지 한 20분 정도 됐거든요.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당연히 제습이니까 아이고 온도는 좀 올라갔습니다. 확실히 26도까지 온도는 올라갔고 습도는 아까 66인가 뭐 그 정도에서 59까지 떨어졌어요. 습도는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떨어지는데 오늘 자체가 워낙 습한 날이라는 점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브리즐 캠핑용 에어컨 사용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사용했던 제품들 많은데 그것들과 비슷한데 한 가지 이 제품의 장점은 뭐냐면 그 더블 쿨링 시스템이라 그래서 물을 이용해서 냉각 온도를 한 2도 정도 더 낮추거든요. 확실히 그게 조금 더 시원해요. 다만 물을 이용한 거기 때문에 습도가 살짝 올라가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그 테스트 환경이 아침에 막 비도 오고 지금 실시간으로 습도가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외부에서도. 그래서 그 습도가 바뀌는 거는 제가 사무실에서 테스트한 영상을 참고를 해주시면은 정확히 참고가 되실 거고 어쨌든 습도가 조금 올라가기는 하는데 체감상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았고 지금 타프 아래서 30도가 넘는 날씨에서 텐트 안에 온도가 33도였다가 26도까지는 내려가 가더라고요. 캠핑용 에어컨은 진짜로 어떻게 테스트 하느냐에 따라서 온도 차이가 정말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참고를 해주시고 텐트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훨씬 더 시원해집니다. 일단 저는 사실 캠핑용 에어컨을 올해는 이 브리즐로 계속 사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계속 쓰는 이유는 뭐냐면 진짜로 한 낮에는 야외에서는 사실 사용하는 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다만 요거 앞에 이 차가운 공기가 나오는 부분을 요걸로 이제 연결해서 내 얼굴 쪽으로 하면은 선풍기보다는 그래도 시원합니다. 다만 캠핑 특성상 계속 움직이고 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어차피 낮 시간 내내 저 작은 텐트 안에 있을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낮잠 자는 용도로 혹은 너무 더워서 안에 들어와 좀 시원하게 있을 정도로 사용은 가능하지만 이 캠핑용 에어컨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는 거는 밤에 사용을 할 때거든요. 밤에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으면 제습 모드로 사용을 해놓고 주무시면은 습한 날에도 좀 뽀송하게 잠 잘 수 있고 그리고 열대야가 시작되는 밤에 이 캠핑용 에어컨 사용하시면은 정말 편안하게 주무실 수가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매년 어느 정도 부피도 있고 무게도 나가는 이런 캠핑용 에어컨을 사용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브리즐 제품은 신생 업체긴 한데 여태까지 나왔던 제품들과는 다르게 뭐 더블 쿨링 시스템이라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서 온도를 2도 정도 더 낮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게 막 정말 막 집안에서 사용하는 에어컨처럼 시원하다는 말은 아닌데 그래도 DCS 시스템으로 통해서 조금 더 시원한 바람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에어컨 있으면 더 시원하고요. 이거 에어컨 진짜 더 시원하게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텐트 안에서 요 덕트 있거든요. 요거를 앞으로 연결을 시킨 상태에서 침낭 안에 넣어놓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혹은 얇은 이불 덮고 빼서 넣으면은 정말 시원하게 낮잠도 주무실 수 있고 밤에 주무실 수도 있거든요. 다만 진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캠핑용 에어컨은 절대 집에서 사용하는 에어컨, 차량 에어컨 정도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제대로 사용을 했을 때는 여름 캠핑이 한층 더 조금은 더 쾌적해진다라고 딱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타프 꼭 치시고 타프 아래서 해가 들어오지 않은 작은 텐트에서 사용을 하시면 생각보다는 꽤 쾌적하게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브리즐 캠핑용 에어컨이었고요. 내용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